안녕하세요.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. 오늘은 멤버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. 좋아요, 구독은 덤. 옥 선생이 가장 강조하는 거 최근에 스위치입니다. 이 스위치는 타법이죠. 모든 스포츠, 또 구기 종목에는 뭐 차는 법, 던지는 법, 뭐 치는 법 그런 게 있듯이 골프 스윙에도 타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. 뭐 타법은 여러 가지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타법은 여기에서 들어서 공을 이렇게 치는 건 타법이 아니에요. 그냥 치는 겁니다.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칠 수 있는 타법은 선수들은 다 하고 있어요. 본인들이 그걸 왜 하게 됐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스위치예요. 스위치는 오른쪽에 있는 이 모양을 빨리 대칭적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이 의도, 그게 행위로 구현이 됐을 때 스위치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, L2L은 그저 여기에서 L, L 이 모양을 만드는 거겠지만 스위치는 L2L의 기본 모양을 준수는 하지만 여기에서 빨리 이쪽으로 가지고 오려는 그 의도가 반영이 된 것, 이걸 스위치로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수들은 공을 칠 때 실제로 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. 왜냐하면 이 백스윙에 대칭되는 곳이 여기니까 내가 공이 있지만 이거에 대한 대칭이 여기니까 여기를 빨리 가야지. 공은 있지만 그쪽을 빨리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공을 칠 때 그 집중을 했었나?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실수가 일어나는 건 공에서 뭘 하고 어떻게 끌고 오고 어쩌고 치고 뭐 풀고 유지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. 근데 실제로 타법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절대로 이 공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타법이라는 게 있는데 스위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 뭐 왼손도 있고 오른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왼엄지의 역할이에요. 왜냐하면 버튼 스위치라는 거 아셨죠? 왼엄지를 눌러서 저절로 올라가게 하는, 우리가 온몸으로 비틀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버튼만 팍 누르면 여기까지 올라오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오른손 없이 다운스윙 때 이 왼엄지 있잖아요. 왼엄지를 여기서 허리쯤에서 누르면 여기까지 올라와요. 누르면 이렇게 올라옵니다. 다시 누르면 팍 누르면, 제가 누르고 엄지 떼볼게요. 누르고 엄지 이렇게 떼볼게요. 누르고 엄지 떼볼게요. 누르고 엄지 떼보겠습니다. 만약에 제가 엄지를 대고 있으면 엄지로 뭘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누르고 엄지 떼보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스위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때 그 쓰이는 신체 부위는 왼엄지예요. 왼엄지가 누르면 여기까지 스윙이 오게 됩니다. 그리고 공 날아가는 걸 보면 왼손으로 치기 때문에 심하게 당겨지지도 않고 타이밍에 맞춰서 뭐 푸시 드로우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너무나 심하게 체중 이동까지 하면 이제 페이스가 열려서 우측으로 밀리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생각할 문제고, 여기에서 백스윙을 들었으면 엄지를 팍 누르기만 하면 얘가 쑥 여기까지 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놓고 왼엄지를 밑으로 누르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저절로 스위치 위치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멋진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은 스위치라는 개념을 뭐 할 때 뭐 플랫한 스윙이다, 그러니까 넓적하게 이렇게 평평한 스윙이다,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가파른 스윙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모든 걸 이 왼 엄지가 결정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왼 엄지로 하되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 스위치를 먼저 가장 기본형으로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. 행여 스위치가 뭔지 모르시더라도 왼엄지를 효율적으로, 그래서 막 왼팔 펴, 오른팔 펴, 피니쉬 이 뭐 그 기본형 스윙을 연습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왼엄지로 늘 공을 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멤버십 3에 그 스위치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스위치는 사실은 멤버십 3 안에서만 보면 섀도우가 있고 스위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중요도를 비교를 한다면 스위치는요 10%밖에 안 돼요. 섀도우가 90%예요. 그런데 이 섀도우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들어보세요. 여기에서
여기가 지금 딱 도착하는 스위치 지점이었잖아요. 이 위치를 외우는 거예요. 그럼 백스윙이고 뭐 필요 없이 아, 아까 그 위치, 그 위치로 최대한 빨리 가야지 라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공을 칠 수 있는 기술이에요. 엄청 무서운 기술입니다. 그걸 응용을 해서 이제 섀도우도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그러면 뭐 멤버십 1은 왜 있고 멤버십 2는 왜 있고 아, 왜 넘지 오른 건지 그런 거 많잖아요. 그다음에 뭐 좌스윙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조합해서 쓴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. 하지만 제가 가끔 가다 모든 멤버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 드릴 테니까 어느 정도 저희 채널의 경험을 하셨다면 멤버십 3로 가셔서 스위치 그리고 섀도우를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진짜 중요합니다. 스위치는 탑법을 익히는 거고 내가 나에게 맞는 구질을 만드는 건 섀도우다. 정말 중요하니까 진짜 믿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랩의 이병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